김민재 페네르바체 행 막점막 후 낮은 바이아웃 대표팀 경기력 고려했다. 김정용 기자. 김민재가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잉글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아닌 터키로 향한다. 새 소속팀은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다. 페네르바체는 8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김민재 영입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가 현지 시간 8일 연고지 이스탄불에 도착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메디컬 테스트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이적이 마무리 단계다. 의외의 행선지다. 김민재를 원한다고 알려진 팀은 많았지만 페네르바체가 거론되기 시작한 건 최근이고 그마저도 그리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와퍼드부터 시작해 잉글랜드의 토트넘 호스퍼,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와 인테르밀란 등 세계적인 강호를 비롯해 10개 넘는 구단이 외신을 통해 연결됐다. 김민재 측 또는 베이징과 접촉했으나 보도되지 않은 구단까지 포함하면 2년 반 동안 수십 팀에 달했다. 페네르바체가 본격적으로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든 건 지난 7월이었다. 비교적 늦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한창 화제를 모으고 있던 포르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김민재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포르투에 비하면 페네르바체가 구단 간 이적료는 더 적게 제시했고 선수 연봉은 더 높게 제시했다. 베이징에서 받던 연봉에 비하면 여전히 적지만 삭감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결정적인 요인은 주후 이적 허용 조항이었다. 김민재는 포르투, 페네르바체, 여러 번 언급된 PSV 에인도벤 등 빅리그가 아닌 징검다리 리그 명문팀을 거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국가대표 선배들도 단번에 유벤투스 같은 빅클럽으로 가기보다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찾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과거 국가대표 인터뷰에서 이적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대표팀 선배들의 조언을 들은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추후 빅리그 이적을 염두에 둔다면 바이아웃 금액이 낮아야 했다. 페네르바체의 바이아웃 조건은 포르투가 제시한 조건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였다. PSV는 김민재의 베이징 시절 은사 로거 슈미트 감독이 오랫동안 러브콜을 보냈고 그 밖에도 빅리그의 여러 구단이 김민재 영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올여름 영입이 아닌 반년 뒤 베이징과 계약이 끝나면 자유계약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팀이 더 많았다. FA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 올여름 이적을 강행한 중요한 이유였다. 흔히 FA 대박을 노리며 잔여 계약 동안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중국으로 진출한 외국인 선수들에게선 흔한 행태다. 그러나 김민재는 내년 1월 새 팀을 찾아갈 경우 대표팀 경기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경기 중 8경기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베이징에 반년 더 잔류한다면 컨디션 저하가 우려됨은 물론 아예 차출 거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난달 화제를 모았던 김민재의 전북현대 리턴 시도 역시 올림픽뿐 아니라 월드컵 예선에서 부진할 가능성을 우려한 대한축구협회 일각의 아이디어였다. 김민재는 대표팀에 대한 사명감이 강한 데다 주위에서 압박도 받고 있었다. 반년 동안 컨디션 난조를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페네르바체가 김민재를 적극적으로 원한 건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의 뜻이 컸다. 포르투갈 출신인 페레이라 감독은 최근 상하이 포트를 지휘하며 김민재와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있다. 또한 미카엘 크라프트 골키퍼 코치는 작년까지 베이징고 안에서 김민재와 함께했다. 역시 김민재를 적극 천거했다. 여기에 알리 코치 회장까지 직접 나서 김민재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